남기의 웃기는 일상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나무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, 요즘 학생분들은 이거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또래랑 저희 이전의 시대에만 해도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. 맥주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. 요 말을 진짜 20대 이상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초등학생 때, 중학생 때 이럴 때 이제 염색을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마시는 맥주 몰래 이제 훔쳐다가 이게 머리 감아서 염색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.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검은 머리 일 때가 없었으니까 이거를 해보지 못하다가 요번에 검은 머리가 된 기념으로다가 한번 맥주로 머리를 감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이론은 잘 알고 있어요. 친구들이 막 이거를 막 부모님 몰래 맥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들키면 안 되잖아요. 맥주를 이렇게 한 거를. 그래가지고 막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이거를 뿌리자마자 그냥 바로 헹궈내고 그냥 염색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일단 제가 시작해 볼게요. 손타. 일단 맥주를 머리 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뿌린 다음에 방치를 해둬야 돼요. 햇빛에다가 한 20분 정도 말려주면 효과가 더 극대화가 돼요.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. 실제로 그 응답하라, 응팔이었나요? 응팔에서 덕선이가 이렇게 맥주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나거든요? 제가 어릴 때까지도 굉장히 유명을 했어요. 아무튼 부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부으면 안 되잖아. 잠깐만! 얼굴 따가워! 얼굴 따가워라! 맛있다. 눈 따가워라! 제가 뭔가 굉장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이거를 내가 얼굴에다 다 부었네? 이거를 내가 얼굴에다 다 부었네? 이렇게 하면 안 되지? 차가워라! 화장실 가서 부을게요. 네, 활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보이게끔 여기서 앉아서 했는데 이거는 화장실 가서 이거를 이렇게 부어줄게요. 머리 감듯이. 술 냄새.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도착했습니다.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? 근데 그래도 머리 말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아, 맥주 냄새. 바깥 풍경이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여기서 기다려야겠어요. 한 15분? 15분 정도 있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봐서는 색깔이 살짝 갈색빛 돌지 않나요? 약간 도는데? 신기하다. 지금 햇빛 방향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말려주고 있어요. 머리색이 조금 빠지고 있나? 이쪽에 약간 갈색 보이지 않나요? 지금 거의 다 말랐어요. 머리가 좀 딱딱해지네요. 거기다 감으니까, 맥주에다 감으니까.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
어떠신가요? 겉보기에는 사실 잘 안 된 것 같거든요? 근데 색이 약간 섞였어요. 갈색 빛이 약간 섞여 있거든요?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염색이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무리가 있고, 정말 티 안 나게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살짝 올라올랑 말랑하는 딱 그 정도예요. 염색이 국가적으로 이제 뭐가 범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잡아가지 않을 듯한 그 정도의 염색. 햇빛 채소 한번 자연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연광입니다. 살짝 갈색빛이 보이죠? 자연광으로 보니까 딱 요 정도예요. 딱 요 정도. 그래도 보다 보니까 저는 까만 머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. 여기도 갈색 살짝 보인다. 그쵸? 이 정도로 조금 어둡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보다 보니까 제 얼굴에는 까만색이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괜찮았어. 좋았어. 아싸!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